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요 앞면이 이제 개수 앞면의 이제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이제 앞면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이게 두 개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2로 보내자 이게 2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앞면이 개수가 이제 하나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1로 쓰고 이거는 앞면이 이제 없다 이거죠. 이거 대신에 이제 0으로 쓰자 이거. 그러면 이제 0, 1, 2 이거 대신에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는데 이때 여기에서 0, 1, 2 이거 앞면의 개수를 이제 x라고 하면은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다 이거지. 이때 이 x를 뭐라 부르느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 1 제곱할 때 이게 x는 그냥 변수 아닙니까? 변수 x 변수 variable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확률이란 말을 붙이면 예, 따로 떨어져서 나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장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어떤 그 분야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는, 야, 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예, 확률, 여기 보면, 이 확률 변수는 이렇게 좀 대문자로 쓴다,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중간쯤에,
이와 같이 어떤 공간에서 표본 공간이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률 변수는 보통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로 보통 나타난다. 이게 되게 뭐 이걸 이제 x1, x2, x3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요. x, xi 그렇게 하면 i가 1이면 0면 1이면 2면 3면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을 이제 많이 이제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그 문제 1번 보세요. 뭐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파란 공 4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료 공 4개 꺼낼 때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뭐 간단하잖아요. 빨간 공이니까 예. 0, 1, 2, 3, 4, 5잖아요.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책이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보면 그 다음 밑에 그 위에 참고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로 부른다 하는데 뭐 이건 뭐 별 얘기 아니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보면 연속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변수하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근데 연속은 많이 좀 수치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안 했어요? 연속이 재밌습니다. 난 고등학교 수트 배우면서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이 연속이에요. 연속. 와. 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연속하면 그냥 안 끊어져 있는 거죠. 안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걸 갖다가 안 끊어져 있다는 말을. 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안 끊어져 있다는 말은 이것이 안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어, 이거 뭐야? 와, 어휴, 깜짝 놀랐어요. 수학 정의 이렇게 할 때 보면 제일 매력적인 것이 이거예요. 와, 나 요거만 보니까 아우 수학 멋있네. 그래, 몇 개? 뭐 있나? 뭐? 힌트 뭐 하니? 뭐 어떻게 써먹을 거네? 아니 어제 시험도 잘 안 봤어요. 어째 수학 끝나고 와가지고 완전 웃겨요. 너 쉬는 시간 되면 너 쟤한테 화장실 흔들리 가겠다. 난 밖에서 볼게. 의학 소리 나나 안 나나 쉽게 푼다 다이. 팬다. 아니면 성에 가가지고 밤에 지민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건 뭐야? 아까처럼 이제 그 딱딱 떨어져 있는 거 치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앞면이 개수 0, 1, 2처럼 그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시간이라는 것처럼 끊어져 있지 않은 건데 이 두 가지 배우면 이제 그 이거 끝나버려요. 이게 이거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풍류 분포 어느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80페이지 한번 예제 1번 보세요. 다음 시행에서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라. 볼링공을 계속 굴리는 시행에서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산이고 그 다음에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어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행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연속이잖아요.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세요. 측이 갑자기 쉬워져 버리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쉽지만 다음날에서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그 어디
전 세계를 다 사는 뭐 그 외국에서 뭐 유엔에서인가 조사한 거 봤더니 제일 이제 자연과 이 수학 잘하는 데가 1위가 어디냐? 홍콩이 있어요, 홍콩. 2위가 어디냐? 싱가포르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 아니, 전부 다 이제 싱가포르, 전부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 놈들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당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외국에서 이것도 막 어려워해요. 네. 약간 책이 시아저도 우리는 쉽지만 이런 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려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 수학 제품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네. 그 다음에 뭐, 강수량. 네. 연속일 거 아닙니까? 입장 객수. 예, 이산, 동전 개수 이산, 전구 수명, 예, 연속입니다. 이건 뭐, 수학책 같이 안 꺼지, 사회책 같아. 예,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데,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확률 분포 나올 겁니다. 여기, 여기 확률 분포. 확률, 아, 확률. 분포. 이 연속도 이제 확률 분포. 이 두 가지 배우면 이제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면. 먼저 이제 기호가 있어요. P, 이제 X에서, 아까 약간 좀 썼지만, XI. 요거는 뭐, X가 XI 값을 가질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PI. 요것보다는 요것이 조금 더 간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예. 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전을 이제 두 번 던진다, 이겁니다. 동전. 동전을 두 번 이제 던지는 시행을 하면, 확률 변수 X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값이, 예,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했습니다. 앞면. 앞면 나오는 개수. 앞면 개수. 이거 이제 X라고 이렇게 이제 놓으면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1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 있잖아요. 이때 이제 뭐냐면 이제 P 괄호 열고 X. 아, 이제 뭐 P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뭐냐? 이거는,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이고. 이거는, 두 개잖아요. 앞면, 뒷면, 뒷면 하면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 쓰지 말고 그냥 4분의 2라고 쓰지. 요거는 이제 4분의 1.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고, 이거. 네, 이거 확률 분포 표. 확률.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이제 주로 공부할 내용이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뭐냐? 전부 다 합치면 이게 1 돼요. 이거 항상 합은 1 돼야 돼. 확률은 합치면 항상 1 돼야 된다. 이거. 이거 뜻은 뭐냐? X가 요거 뜻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이거는 이제 한 번 나올 확률. 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아니었었구나. 다 합치면 1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0보다 이제 크게 나타야 돼요. 마이너스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82페이지 그 확률 이제 질량함수의 이제 성질은 자 여기서 보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한번 이제 여기 책에 보면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제 표인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래프 그리면 0인 때 x가 x 이제 x가 0인 때 이제 4분의 1. 예. 그다음에 이제 1인 때는 이렇게 2분의 1. 예. 여기 이제 해서 이제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2인 때 했더니 역시 그 4분의 1. 여기 뭐 여기를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확률. 용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확률, 네, 질량 함수. 이걸 뭐 CDF 뭐 이렇게 하는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써볼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무슨 말을 쓰냐? 확률, 확률 이제 질량 그냥 이제 함수 그런 말을 써요.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연속에서 확률 그 밀도 함수라고 써요. 확률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는 연속인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 PDF도 있는데 밀도 함수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 설명이에요. 그냥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는 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예,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인 경우 예, 이런 경우 아니라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고 예. 그 82페이지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는 공사 동아리에서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이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표를 항상 항상 이런 표를 그려야 됩니다. 확률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P 이렇게 항상 이제 그려야 돼요. 여기 보면 P 뭐 X는 이제 X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알아먹습니다. X가 이제 0인 경우, 여학생이 이제 0인 경우, 3명 뽑는데,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보면, 전부에서 7명 아닙니까? 7명에서 이제 3명 뽑아야 되니까. 7에서 이제 3명. 이거는, 7, 6, 네. 5, 네. 2 곱하기 3, 이거 없어지겠네. 30원에 네. 35분에 이제 한 명도 이제 안 뽑히는 거 네. 한 명도 안,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만 이제 3명 뽑히는 거 아닙니까? 아, 남학생만 이제 남학생 4명에서 이제 3명 뽑는 거니까 이게 4되겠어요. 4. 남학생에서만 이제 3명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여학생 3명 중에 하나 뽑고 남학생 4명 중에서 이제 2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이거 6이지 요 근데 이렇게 되겠네. 368 35분에 여기는 35분에 이제 2명 뽑는 거 2명 뽑는 거 이거는 이제 3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4명 중에 이제 1명 요거는 이제 3 이거 4 10이네 예. 그 다음에 여학생 예. 3명 중에 3명 뽑는 건 한 가지잖아 예. 36분의 1 이것이 확률분포표다 이겁니다. 확률분포표 예. 그 다음에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은 2명 이상 뽑힐 확률은 요거 두개 합치면 답이다 이겁니다. 36이구나 5구나 35분에 13 어떻게 합치면 이제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고 예 문제 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하고 있지만 이 공부할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조금 중복될 거예요. 친구 너무 할 것이 없어. 그 전에 시험 범위 좀 들어갔나요? 1학기 시험까지요? 1학기 때 그때. 네? 네? 아마. 아니, 좀 그 흥미를 봐야 될 거예요. 들어가자고. 아니, 좀 그거는 좀. 시험 범위가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아니, 뭐냐면 이제 그. 원래 2학기 들어와서 우리 독립 종수 블록부터 들어왔잖아요.
종소 앞에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 조건부 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가 너무 품게 이게 너무 넓게 없어요. 하여튼 이런 표 만들어야 돼요. 계속 이제 여기 공부할 내용이 이런 표 만드는 겁니다. 표 만드는 거. 확률 분포 표 만드는 거. 너네 오늘 코로나 있는가?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명? 코로나 아니요. 두 명이냐? 아니, 여기 있어요. 자, 이거 얼른 해버리고. 예. 흰공 다섯 개, 검은공 다섯 개가 있는 데서 세 개 꺼내는 거니까, 이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열 개에서 세 개 꺼내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10, 9, 8, 2 곱하기 3, 이제 3, 이제 4, 120이네. 120.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니까 이제 확률은 0, 1, 2, 3. 120분에. 이거는 검은 공 아니야? 예,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검은 공의 이제 개수니까, 예, 다섯 개 중에서, 예. 다섯 개 흰 공에서만 딱 뽑아내면 되겠네. 네. 네. 흰 공에서만 이제 다섯 개 세 개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건 10이지, 10. 네. 10. 그 다음에 이건 120분에. 네. 다섯 개에서 이제 한 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다섯 개에서 이제 두 개. 네. 이거 이제 하나는요, 여기는 이제 흰 공. 아, 네. 이것이 검은 공이구나. 네. 이것이 흰 공. 이건 5 곱하기, 이것도 이제 10이지, 이것이. 예. 이제 50. 그 다음에 120분에. 다섯 개 있어, 이제. 똑같겠네. 예. 이렇게 해서. 50. 이거는, 120분에. 이것도 마찬가지. 10. 그렇게 되겠네. 이거 확률 분포 표고.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라, 이렇게. 검은 거. 예, 검은 공 적어도 한 개 이상 꺼내는 거. 이거 아니야? 120분에. 110분에.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이사랑을 연습 끝나서, 아, 할 게 책이 너무 없어서, 이거 갖고 왔으니까. 여기 있죠, 뭐냐. 우리 보스 여기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뭐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풀지 말고.
그거 전학 가나? 응? 전학 가요? 네. 너 너는 어? 저 친구 전학 가요. 전학 가? 베이징 대학교 간다는데요. 못 간대요. 고향이거든요, 중국이. 정말이야? 고향 간대요, 어제. 이 중국어는 뭐였더라? 똥빵? 똥빵. 이게 중국어 이름이에요. 똥빵. 아,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냥 믿지 마세요, 쟤. 누구 가는 길이야? 아주, 아주 이상하네요, 정말. 아, 뭐 그는 너 말이 그냥 어떻게 너 말이 신빙성 있게 들려요. 왜냐면 그냥 뭐 구체적으로 뭐 이래 구체적이어서 항상 재판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냐 안 말하냐. 저처럼 그냥 아니에요 하는 거고. 뭐 똥빵이니 뭐 어쩌고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 말이 훨씬 신빙성 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느낌상. 아닌 것 같긴 한데, 저기, 등에 그,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그런 건, 너가 승하겠어. 아, 웃겨라. 그 진짜 중국어냐? 아까? 그냥, 뭐야? 우리말을 이상 중국어처럼 막 다루는 거냐? 뭐야? 똥빵이요? 아, 네. 그거 진짜 중국어예요. 중국 이름째. 봐. 사람도 그렇대요. 자, 이거 한번 얼른 봐볼게요. 뭐. 이거 예. 우선 뭐 이게 1번, 1번은 다 합치면 1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합쳤더니 AA 그러니까 3A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합쳤던 이제 4분의 이제 3. 이거 1 돼야 되니까 3A가 이제 4분의 1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12분의 1.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2A 더하기 이제 4분의 1. 2A는 이제 12분의 2. 더하기 이제 4분의 1. 그렇게 하면 이제 12분의 5 나옵니다. 예. 간단한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것도 이게 다 합치면 1 돼야 되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 이게 사실 이거 표로, 이거는 표를 아 이제 안 그려가지고 표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 2.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0. 이렇게 와가지고 예, 여기 값이 얼마냐? px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1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2 곱하기 3분의 1. 아, k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10 곱하기, 아, 여기 11이네. 예, 11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돼, k.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다 합쳐라, 이 말이야. 이제 합치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아, x, x 플러스 1분의 이제 k. k는 1에서 이제 10까지.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건데, 이거는 시그마 이제 앞으로 넘어가잖아. 앞으로 넘어가고, k, 시그마. 요거는 또 이제 부분 분석 쪼개져요.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x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1. k는 네, 이래서 이제 10까지. 아. 아, k가 아니지, 여기 x일지 x니. 네, x, x. x 아닙니까, x. 네, x. 요거, 오늘 벌써 x잖아요. 네, x.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아마 k에다가 여기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0분의 1 빼기 이제 11분의 1.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보면
이거 없어지니까. 아, 맨 앞에 거 살아남으면 맨 뒤에 거 살아남아요, 이게. 맨 앞에 거 하나 살아남았어요. 맨 뒤에 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아마 옛날 때 많이 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K에다가 1 빼기 11분의 1 돼서 11분의 10. 11분의 10에다가 이제 K니까, 아, 이게 이제 1 돼야 되니까 K는 10분의 10이 되겠네. 3번. 그 다음 것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리화 시키면, 이거 유리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K 플러스 1분의 더하기 이렇게 K. 요거 이제 이거 유리화 시켜서 이제 해주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2번 나옵니다, 2번. 9분의 7 나와요. 안 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나 이제 보면, 4번 보면, 예, MJ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 봤더니 X가 0인 경우, X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주사위를, 이제, 주사위 N견을 던지는 거 아니야? 주사위를 N개 던졌을 적에 몇 가지 경우가 생겨나느냐? 전부 다 1, 같은 경우입니다. X가 0인 경우는 전부 다 1만 나오든지 전부 다 2만 나오든지 전부 다 3만 나오든지 전부 다 6만 나오든지. 그래서 여섯 가지가 생겨요. X가 0인 경우는 X가 0일 때는 여섯 가지가 생깁니다. 여섯 가지 전부 다 1, 전부 다 2, 전부 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X가 1인 경우는요, 두 눈의 차이가 1인 경우입니다. 두 눈의 차이가 X가 1인 경우, 아까 X가 0인 경우는 6가지고, X가 1인 경우는요, 두 눈의 차이가 1이면은 이런 거잖아요. 1, 2 나오든지, 예, 2, 3 나오든지, 그 다음에 3, 4 나오든지, 4, 5 나오든지, 예, 그 다음에 5, 6 나오든지, 이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아니야?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인데, 이게, 지금 이거 조사하고 지금 장이네. 자, X의 1인 경우 보면, 여기 보면 뭐냐. 나번에 들어갈 것이 N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1 또는 2인 경우. N개. 예. 예. 이건 이렇게 되겠어요. 주사위를 놨다. 한 개. 좀 나아내면 한 번 던지면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지. 1, 예, 두 가지 나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예. 그 다음 두 번 던지면 다시 또 이제 무슨 말이냐. 1 또는 2인데 여기 1, 2. 여기 1, 2에서 이렇게 네 번 나오잖아요. 또 세 번 던지면 또 여기 1, 2. 여기 1, 2 이렇게 해서 이제 2의 N승계 나오겠습니다. 2의 N승계. 한 번 던지면 1 또는 2 두 가지. 두 번 던지면 또 이게 두 가지 생긴다. 이거. 1 또는 2. 또 두 가지 생긴다. 이거. 계속 이제 두 가지씩 생겨나니까 이제 N번 던져가지고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는 2의 N승가지가 되겠다. 이거. 그 나번에 들어가는 게 이제 2의 N승이에요. 2의 N승. 2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예, 2N승 되겠네. 이게, 이게, 뭐야. 그래서 나오는 1 또는 2인 것은, 2N승.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 모두 1인 거, 그 다음에 모두 2인 것은 이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요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1, 2 했을 적에, 여기 1, 2, 1, 2, 또 이제 1, 2, 이렇게 하면 이제 N번 했을 때 전부 1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전부 2만 나오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1 또는 2가,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눈의 합이 차가, 여기 보면 이렇게 1인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했을 때는 이제 빼줘야 되니까 이걸 빼기 이제 2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3, 4 나오는 경우 1, 2, 3, 4, 5, 6 해서 여기 보면 이제 1과 2와 3, 3과 4, 4와 5, 5와 6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나번이고 그 다음에 야 이건 이제 px 이런 거네 px가 1보다 이제 요거 요거는 전체는 이제 6의 행승까지 이렇게 돼 있고 6의 예 주사로 이렇게 여섯 번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제 가 가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여섯 가지 아닙니까? 이거 이제 6 플러스 나 나가 이거잖아 이거. 예, 나가 이제 2의 n승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는 아까 이제 요겁니다. 그럼 2와 3, 3과 4, 4와 5, 5와 6 이렇게 해서 전부에서 1, 2까지 했을 때 다섯 개니까 이제 5 곱한 거다 이래요.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건데 차라리 문제 이렇게 써면 귀찮아져요 이게. 2n승 곱하기 5 빼기 하네. 그래서 이거는 약 끊으니까 이제 3의 n승분의 5 빼기 6의 n승분의 이제 4. 이것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답은 뭘 또 그래. 답은 1 빼기 1 빼기 이거네. 1 빼기 이제 요거 요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차라리 그냥 이렇게 괄호로 문제 아주 지저분해져 버려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풀어라 그러면 참 깔끔한데 아 그래서 괄호로 그냥 이렇게 참 싫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네모 박스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망. 네.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금방 유리화 시키면 될 겁니다, 아마.
아니 누구냐? 고배요 고배요 하지 말라고 저게 위치 알릴 일이냐 무슨 일만 하는 어 개그해? 개그충들 뭐래? 이 정도로 찍어. 한 명 남았는데? 멀리 서야 되나? 빨리 지금 한 명 남아. 근데 어차피 한국사 시간에는 영상 못 끄죠. 응 맞아.
800을 가져가는 누구야? 보고 먹었는데. 뭐예요? 그러면?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번에 총이 쓸모가 없어졌잖아 이거 사. 아 괜찮아. 800 껐어. 지윤아 이거 근데 카톡으로 보내주라. 이거 잘 안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바로 못 보겠네 그 것도. 이 정도 돼? 눈이 아파. 이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보이지 않나? 이 정도? 보이겠지? 보이긴 하는데 좀 하지 말라고? 고마워 좀 하지 말라고? 아, 하지 아, 아, 고마워 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잘 보인대. 지윤 언제 와? 금요일? 아니 다음 주. 엥? 다음 주? 어 이번 주까지. 에? 학교 안 나온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지윤아? 세멘트 들었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뭐야? 미디야. 이거 많이 들리네. 잘 맞았네. 언제 온대? 금요일에 아니 다음 주에 온대. 고마워 좀 하지 마라고 하니 고마워 좀 하지 마 이걸로 봐가지고 어, 내가 뭘 지윤아 너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 한번 내려달라고?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더? 더? 내가 내려가는데. 아 이거 이거 때문에 다음 주? 아파? 어 이거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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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쌤이요? 어떻게? 됐어? 더 내릴까? 열쩌예요! 오 잘했다 잘했다. 어 팔뚝팔에 사는 키를 여기서 이제 잘했다. 시계 안 보이게? 오. 오 이렇게? 너무 내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기? 이게 좋은가? 좀 앞으로? 아니면 이 정도? 됐대? 뭘 못 넣는 걸까? 얘는 선생님의 다리를 보고 싶은 거고. 너가 야 이제 팔뚝팔 열렸지 않냐? 아 그대로 고정. 이대로 어때? 어 안돼 안돼 없어. 애들 지나가면서 칠 것 같은데. 재밌어요. 현지 안 했어. 아니야?
오늘 풀도 틀 거야? 오늘 근데 지금 한국사 안 들어도 돼. 우리 위안부 뭐 볼 거야. 그리고 진로 때 안 틀 거 같고. 풀로 틀 거 같은데. 점심시간에 잠깐 껐다가 다시 킬 거. 배터리 충전해야 돼. 오늘 진로 전까지 계속 찍을게. 유튜브 보자.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지우랑 바람 피는 거. 에잉 안 내려. 우리 반 똥컴이어서 그래요. 똥컴이야. 똥컴퓨터. 네? 아래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 계속 쌓여 어디 있어요? 그 아래 여기?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칼이 나? 파 이거 뭐야? 뭐야?
2시간 0분 53초까지 본 것 같은데? 2시간 0분이면 2시간 1분. 뭐야?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 다 잤거든요. 소리 스피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스피커를 켜야 돼.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media is forbidden by both Article. 전화 간대. 우와, 좋은 거 Takeshi Matsuo later revised his statement to say that he did not feel pressured by the meeting he had with Shinzo Abe. However, from this incident, it became clear that NHK executives regularly consulted with politicians as NHK's budget is approved by the National Diet. Any question about NHK's stance on political issues were answered in 2014 when the then director... 감독 stated this in his first press conference after being elected. 정부가 미기 또 있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 국산 방송에 대해서 そ ういう 뉘앙스도 ある思います. The most noticeable omission of the final NHK broadcast of the Women's Tribunal was the final verdict. In conclusion, the judges find that the emperor knew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in Nanking. And that he knew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comfort stations. The emperor failed to fulfill his duty, and as such is criminally liable for all of the charges lodged in the indictments with respect to the rape and sexual slavery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from 1937 until the end of the war.
I felt like I have to defend so that I could feel okay. I could, you know, feel good about myself. This is Hisaya Kennedy. She was a rising star in the revisionist movement who was told by Fujioka at one point that she may be the next Yoshiko Sakurai, but she suddenly fell off the map in 2015. I was quite actively involved with this Kung Fu Man issue and also other historical issues. I did write a few articles. I was able to publish them. And I was able to do researches, and I also, you know, gave talks, speeches. Ms. Kennedy started questioning her activities when a friend presented her with irrefutable evidence that the Nanking Massacre actually did happen. What he showed me, which was based on Dr. Hatha's researches, really appealed to my logic. So I could, move from Nanking didn't happen, or zero massacre, to yes, happened, not what China claims, but probably between 20 to 40,000 of unlawful killings. So I started seeing other claims that nationalists are making, even more skeptical. As someone who was once friends with the denialists, I asked her for her insight on them. If Americans say, those Japanese nationalists are sexist, or those men are sexist, I can see why they say that, because those men do act and do say, do present themselves as sexist. Feminism を始めたのは不細工な人たちなんですよ。要するに、誰にも相手されないような女性、心も汚い、見た目も汚い、こういう人たちなんですよ。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joke that when you have an amorous affair with a member of the opposite sex who's not attractive, you say you had to put a paper bag over her head. So when we got to the statue there, I brought the paper bag with me because of holding it up and saying, because it'd be appropriate, saying that this ugly hunk of junk deserves a paper bag on its head. Is it funny if a man puts a paper bag on top of an ugly woman? It's not an insult? Even if it's not a compliment, statue or anything, it's an insult, outrageous insult to women in general. Do you think some of these nationalists are racist? Yes. Yes. I think some nationalists are definitely racist. In the subtle forms, their racism is expressed by playing up how special Japanese people are. 日本が特殊なんだと思います。日本人は子供の頃から嘘をついちゃいけませんよと。日本人はね、嘘つきは泥棒の始まりに習うんですよ。これは韓国、中国に限らず騙されるものが悪いっていう。騙されてはいけないってことは、周りの人は騙す人ばっかりってことなんですよ。もう嘘は当たり前っていう社会と、嘘はダメなのでほとんど嘘がない社会との ギャップ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 And it's this racist way of thinking that seems to underlie the idea that the Korean comfort women are lying in their testimonies. Fujiki claims he is not racist and just pointing out differences, but I found this on his Facebook page. I also found out that Yumiko Yamamoto is a former member of the racist groupZaitokai. Because of this group, Japan passed a law in 2016 banning hate speech, but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I recorded this on April 1st, 2017, and the lyrics of the song the truck is playing mentions killing Koreans. Yoshiko Sakurai was writing that, of course, hate speech should be eliminated or condemned.Because we did not want to become like Koreans or Chinese. That's exactly what she wrote. For me, that's not the right reason. We have to stop it because it's wrong. It's not because we want, we don't want to become like them. In 2014, in September, I went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I found this report, Interagency Working Group.
report, which is, you know, what we call IWG report. The IWG report. IWG report. IWG report. I wrote that, you know, during Bush-Clinton administration, taking 7-8 years, they did this research, and among those researches of, you know, documents, there were no evidence. 7 years of research with $30 million U.S. government budget. Reveals that despite spending $30 million and 7 years of research. Took 7 years and they published a report, cost $30 million. They were unable to find evidence of forced prostitution. And the report said that there is not one bit of evidence that that occurred. Those researches were to check whether mostly there were war crimes committed by Nazi Germany. So to find comfortable, you know, issue among those, you know, documents is almost impossible. It's like trying to find a sock in a kitchen drawer. But I did not really read the report carefully. So I wrote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Japan committing crimes against women. And that was used as propaganda of our side, of the nationalist side. And that is what I really regret, an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at mistake. I also funded an American writer to do the research, hoping that his writing will be favorable to our cause. I paid this American writer $60,000. Yes, and plus the business class, you know, travel fee and hotel fees and food and drinks and transportation and things like that. I did not think I was crossing ethical lines. I was told that's how much he charges. And I was told that's how much he's worth. And I was very new to the idea too. So he did not tell me, you know, he would cost $60,000 at the time, you know, up front. He said 20, and I agreed. And then I learned next month that I also owe him another 20. So that was expensive. But he said that's how much he's worth, and that's much, you know, that's how much he charges. So I have to accept that. I was skeptical, but I didn't question at the time. Now I am thinking that the amount is really... I have never heard of that. It's been said that Yoshiko Sakurai also paid an American writer for quote-unquote research. He said that he had some kind of relationship with you and, like, maybe you paid him to do research or something. Or something, you know. He wrote this in his blog or something, you know. And there was some kind of, you know. He didn't go into detail, so I'm asking you, like, can you maybe touch on that? I do not want to touch on that. Okay. It's very complicated. Oh, okay. Let's see here. There's no question that those women really suffered. And I do not think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bears legal responsibility over this issue. What Japan did at the time was not a violation of existing law, and you cannot really hold a government accountable for, you know, what was legal at the time of the action. That's what I understand. Like Ms. Kennedy, the revisionists tend to believe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completely legal, and this is because Japan had a system of public prostitution at the time. However, Japanese law at the time did not allow for the trafficking of women to other countries under Penal Code 226.
Revisionists argue that Japanese colonies like Korea and Taiwan were not covered by this domestic law, so then we would need to see if Japan violated any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s that it was bound to at the time. As stated earlier, Japan violated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which did not allow the recruitment of women and girls under the age of 21, and recruitment of women through coercion via kidnapping or deception.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it excluded its coloni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ut international law experts countered this argument, saying that the planning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n Tokyo, the use of Japanese ships to transport women, and the involvement of Japanese personnel made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comfort women. Japan also ratified the 1930 ILO Forced Labor Convention, which did not allow for the forced labor of women. Japan tried to claim the ILO exception for cases of emergency. However, the ILO Committee of Experts held that the comfort women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 for genuine urgency. Finally, although Japan never ratified the 1926 Slavery Convention, it was considered customary law by the time World War II had begun, meaning it was an international norm that all nations were required to abide by, regardless of ratification. Because the comfort women were said to be under total control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t can be said that Japan violated this international convention. So saying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completely legal at the time doesn't seem to hold. As a last resort,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all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war were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in 1965. 1965, Japanese government apologized, and the treaty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peace was signed, and Japan paid 800 million to South Korea. 1965年に、日韓で、ちゃんと条約を交わしてるわけですよね。その時に、もうすべての戦争中の、ことについては、もう全部、 日本はお金を払って、これ以上は請求はしないと、個人の権利に当たることについても請求はし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時にもう終わってるんですよ。日本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정한 것은 1992년입니다. 92년에 와서야 비로소 인정한 문제가 65년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 점에서 볼 때도 일본 문제가 65년 청구 협정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가 정부로서는 더 이상 국적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내역 문제는 当時の人たちはそんな問題じゃないと思ってたと思う。だってそのそれぞれの女性の人が、まあ、売春という、まあ、仕事をやって、それなりの報酬を個人で得ていたから、これは政府間の間で、それを請求するような問題ではないっていうのが、韓国人の方の意識の中にも多分あったと思いますし、日本人の中にもあったと思う。まだ問題として上がってこなかった。 당시 시대의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당시에는 냉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청구 협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일 정부 간에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하에서 냉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둘러다니면서 싸우는 그와 같은 세계적인 구조의식이었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진영에 말하자면 그 주된 국가가 미국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두 개의 우방인 거죠. 그 두 개의 우방이 국교도 맺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국교를 맺어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국교를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심각한 불법행위,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다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And this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what happened in 2015 with the Comfort Women deal. The Obama administration believed it could no longer afford its two biggest allies in Asia fighting over this issue with China's growing influence. So the U.S. pushed Japan and Korea to settle. And so agai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came before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As I said,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stalwart allies, economic partners. So anything that moves them closer, we believe, benefits the region and certainly the U.S. Looking back into the past, America's interests in East Asia may have also inadvertently started the historical revisionism we see today.
The U.S. drafted Japan's current constitution with the pacifist Article 9, which prevents Japan from maintaining any kind of military force for war. Ironically, just a few years after it was enacted, the U.S. pushed Japan to remilitarize due to the threat of communist expansion in East Asia.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resisted remilitarization, and so the U.S. searched for someone who could lead Japan in a pro-U.S., pro-militarization direction, and they found their man in Sugamo Prison, Nobusuke Kishi. Kishi was a suspected Class A war criminal who oversaw the forced conscription of thousands of Chinese and Korean laborers, was a member of the Tojo cabinet that attacked Pearl Harbor, and was apparently racist, thinking that the Chinese were too barbaric to obey laws, and compared them to dogs, and that they could at least understand force. Despite all this, the U.S. released Kishi from prison and supported his rise to prime minister while secretly funding a campaign spending up to $10 million a year to influence Japanese politics to keep his party, the LDP, in power. As prime minister, Kishi signed a revised ver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keeping U.S. bases in Japan, and convinc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o release Class B and C war criminals who were imprisoned for torture, rape, and murder, saying that their pardon would make it easier for Japan to forget past war crimes and move closer to the U.S. In other words, full remilitarization. However, the war was still too fresh in people's minds, and masses of people protested against Kishi and the security treaty. Kishi was forced to resign and was never able to achieve his final goal of abolishing the pacifist Article 9 from the Constitution. But it seems his dream never died and may be realized now by his grandson, Shinzo Abe, and possibly taken a step further with the help of a group called the Nippon Kaigi, or Japan Conference.戦前の日本を肯定してるし、それ人権感覚がないし、それ自分たちは別格でやはり人を支配する一種の階級意識を持ってるし、こういう人たちが安倍内閣を中心にですね、時の権力を持ってるから、彼らの思う憲法改正や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私は、これ本当言葉通りですけど、彼らの許可を取ってますけど、反対をしたことによって事故にあった殺されてもいいと思ったんです。 Setsu Kobayashi is a constitutional law professor and used to be a member of the two groups that joined together to become Nippon Kaigi in 1997.安倍総理を中心に明治憲法体制に戻そうという露骨な運動が起きてますよね。その中心勢力が日本会議ですよね。で、その日本会議の中心部隊が神道系の人々ですよね。神社になっては。 The Meiji Constitution was the pre-war constitution of Japan that gave special privileges to the Shinto religion because it was the basis for the idea that the emperor was a divine being. Although the Meiji Constitution granted freedom of religion, Shintoism was considered a patriotic practice of Japan. 宗教じゃないから国が保護していい。宗教じゃないから国が学校教育で進めていい。そして神社本庁とか各都道府県別に神社長とか長というのは エージェンシーというんですよね。役所の名前です。彼らは他の宗教と競争する。我々は別格なんだ。宗教なのに宗教じゃないんだ。国民である以上誰もが支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の常識なんだといって力を持ったわけですよね。その時代の人々はまだ生きてるし、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明治憲法下で天皇を中心として 神道が国の宗教を超えた中心価値観であると時代に、彼はそれなり神道を正しいと思ってるから、今がチャンスと思って頑張ってたと思う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宗教団体じゃなくて一般団体として日本会議を表に出ていて、裏から神道が支えている。一番の発言者は桜井義雄さんだと思うんですよ。メンバーみたいなね、一番発信力が。 だから彼女は神社の中にですね、当然、費用なんか取られてないと思うけど、事務所を持っている。日本会議 when it was established was also established simultaneously with a parliamentary arm. So there is a there is a parliamentary association of 日本会議。で、安倍さんはこの議連の最高顧問ですね。 名称は特別顧問って言うんですが、特別顧問っていうのは2人しかいなくて、安倍晋三さんと麻生太郎さんなんです。で、この議連に所属している
です。国会議員が今の安倍政権の20人大臣がいるうちの16人、 85% がこの日本会議連に入っている。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会議連と安倍さん、あるいはその政権から、まあ、自民党との関係が非常に濃厚で、日本会議の政策や要求がそういう政治家を通じて、あるいは安倍首相を通じて日本の政策として日本の政治を動かしていくという非常にこう恐ろしい構図が今できているというものです。宗教が直接国家権力を安倍政権の時代を利用して憲法を改正して改悪して明治憲法に戻そうと。だって明治憲法は天皇を中心とした神の国、天皇主権、天皇にソブリンがある。これを言えましたんですよ。天皇っていう言葉を聞いただけでピラッとね、姿勢を正すようなことでしたからね。Masayoshi Matsumoto was a medic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He is now 95 years old, but still remembers the wartime with surprising clarity. 上官の命令は血の命令と思い、だからとにかくどんな無茶苦茶なことを言われてもそれに対してどうしてですかっていうことは絶対言えなかった。人権がなかったんです。Human rights。つまり国民の権利っていうんですね。Citizens rights っていうとHuman rights に聞こえるけど、じゃなくて天皇がお許しくださった限りで自由です。人権っていうのは国と戦う権利でしょ、いざとなった。だから国が許す限りでの自由とは人権ない。それの草でもね、生えているものは皆天皇陛下のもの、とにかく日本の日本中にあるものは山でも川でもみんな天皇陛下のものですからね。そういう教育でしたからね。その他その例えば彼らは、ジェンダーの問題でいうとジェンダー平等教育とか男女共同参画社会とかそういうものに対して、反対で。このこと言ったらびっくりさ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戦前まではね、女性はね、まあ人間でないって言えばちょっと言い過ぎだけども、女性の人格なんか認めてもらえなかったんですよ、なかったんですよ、日本という国は。戦後ね、今の新しい憲法ができて初めてね、女性は一人の人間としての人格者としての、法的にですよ、認められたんですよ。そんなこと言ったってわけわからんでしょう。そんなバカな言ったってそれがかつての日本ですから。そういう国が誇りが持てる国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活動してるのが日本会議ですね。だから彼らのこういうことで言ってますね。憲法と教育と防衛、これは三位一体で全部同じ課題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て、したがってそういう国を作る、そのためには教育によって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And so it makes sense now why Abe and Nippon Kaigi put so much effort into erasing the memory of Japan's past wartime atrocities. But I wonder, is there any connection between Nippon Kaigi and the Comfort Women denialists I interviewed? There was one man that seem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denialists and Nippon Kaigi. He is the head representative of the group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 People's Movement, which most of the denialists are part of, like Yamamoto, Fujiki, and Sugita. He i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and the Global Alliance for Historical Truths Japan branch, Koichi Meadows Group that sued Glendale. He is an advisor to the Association for a New History Textbook, whose vice president is Fujioka. And not surprisingly, he is the president of a group called Verifying the Truth of the Nanking Incident Committee, a group that denies the Nanking Massacre. And he also happens to be Yoko Ono's cousin. He is Hideaki Kase,
the president of Nippon Kaigi's Tokyo branch. America was a country of non-racial people. So the self-professed authority on the comfort women has never read books by the two leading scholars on the comfort women issue. I guess I shouldn't be so surprised. Why is such big interest in this comfort women issue? Why are you so much interested in this silly issue? I think it's silly. Kase calls this a silly issue, but I just want to remind you again that he is the leader of these comfort women denialist groups. This is coming from a man who produces revisionist films and writes quote unquote history books and says things like, I can't help but think that Kase just doesn't want Japanese people to know how the Imperial Army really treated the Chinese. With people like him in influential positions in Japan, is it any
wonder why the comfort women issue hasn't been properly resolved yet. I'm sure that nationalists would like to restore the honor of Japan or defend its honor. And I think the result is completely the opposite. They are actually damaging today's reputation of today's Japan. They have to portray Japan can do no wrong. If you portray a nation to be perfect, nobody outside Japan believes that. That is pathetic.여자들은 여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선생님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과거에 우리나라가 더 못 살고 어렵고 그럴 때는 이런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겼다라는 증거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외교적인 그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파워를 키우는 것이 이런 역사적인 진실도 더 다가가는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러한 어떤 하나의 초석,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하나의 초석이 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간략히 길게 쓸 필요 없고 간략히 여러분 느낌 쓰고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출하는 두 명? 왜 두 명 듣지? 그럼 누구 안 왔지? 레알로 전희나 전희나 하나 알아가다 지하철에서 들어본 거다 이 목소리 알고 싶은데 그래서 알려준 거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알고 싶은 건 없어요? 너무 없는데. 나한테 지금. 일단 강남에 가고요. 강남에 가고요. 근데 강남에 마포? 홍대에 홍대 있는데? 마포 갈매기? 아니 마포 신남! 신남 말들이 나대 좀 말들이 서울 수집이 누구예요? 서울이라는 사람이겠지만 아무 지랄이야 씨. 서울이 고향이 사요? 왜요? 예요 예요 예. 목동에서 태어났어요. 목동 아이파크요. 뭐래? 여기 제주도까지 왔어요. 아이파크 이번에. 선생님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만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선생님 인생도 보면은. 그래. 처음에 제주도 어떻게 온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수업을 그냥 혼자 와버렸어요. 엄마 아빠 뭐 했다고? 너 가. 너 가. 나 할 거야! 혼자 왔어? 아니요. 엄마랑. 근데 아빠가 따라오더라고요. 쌤 저 낙타예요. 갑자기 정체성을 고백해버리네. 갑자기 저 낙타예요. 알겠습니다, 낙타씨. 낙타키워? 네. 쌤 놀러오면 공짜로 드릴게요. 어디에 낙타키워? 20마리 키워요. 낙타 트래킹이에요. 진짜? 네, 낙타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천. 2천 지랄? 뭐래? 개부자다. 천만 원. 나누기 컷. 제주도에 나카트레킹 하는 거예요? 표선! 아 진짜? 네! 아, 표선에... 거기 뭐냐? 민속촌 옆에 옛날에 포니밸리 몰라요? 어디? 포니밸리 아리랑 몰라요? 아리랑에서 하는 원래 거예요? 표선이 아리랑 가기 전에? 표선 시내 지나서? 아 그건 모르겠어요. 표선 중간에 있어요. 아리랑에서는 뭐지? 아리랑이 뭐? 낙타 다금이 타세요. 다금이 다리도 있어요. 뭔가 죽었어? 서울로 누가 어디서 죽여? 낙타 미안해.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뭐 왜? 친구야 친구 이거 그건 아니고 은정쌤이 선생님 아들보다 몇 살이 많았어? 야, 안 될까? 아, 누가 있지? 보세요. 저 지민인데요. 낙타요. 수명이 어떻게 돼요? 40년이요? 알겠습니다. 40년 산대요, 40년. 낙타. 나 금지민 얼굴 빨개져요. 혜나 아빠. 혜나 아빠. 그게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말이야. 내가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나? 미친. 네가 받아. 빨간색을 좋아해. 싫어. 나 빨간 좋아해. 통화인권을 위해 싫어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한국사를 열심히 보니까 좋은 일이 하세요. 종이 지랄이지. 선생님! 됐었어요!
야, 너 저번에 여친한테 왜 그래? 야, 이거 완전 화보 같지 않냐? 야, 그거다해! 진성이 어디? 목걸이 달려! 뭐라고? 얘들아, 카메라 건들 수도 있으니까 교실 문에서 옆으로 찍어줘? 그게 무슨 말이지? 일단 옮겨줄게. 야, 그거 열심히 고친 건데. 아니, 지훈이가 카메라 건들 수도 있을까? 교실 문에서 옆으로 찍어줘. 교실 문에서 옆으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스타믹스가 뭐야? 하림. 아! 너네가 자꾸 건드려서 이렇네. 지윤이 화났잖아. 연트바렌인데 주연아. 여 건드리지 마. 절로 가 너. 지윤이가 아까도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만해. 그만하는 거야. 야, 너네 카메라 건들지 마. 뭐래? 야, 네 건들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네가 왔잖아. 아니야. 야, 뭘 이렇게 뒤까지 오냐? 근데 아버님 진짜 웃겨. 어? 지민인데요. 어디 클럽? Go. 야, 내가 음악 청구할 테니까 이거 하자. 야, 이거 좀 하자. 너 뭔데? 뭐야? 할 테니까 너가 춤춰. 시계가 다 보이는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앞에 가줄까? 아니면 춤 좀 할까? 나 동료 90대 같이 내가 가르 아 벤? 뭔지 알아? 야, 오윤아, 너 내 친구 아는 사람이야. 그냥 노래니까 우리. 앞으로? 맞아. 그래서 올려서 우리가 좀 내리면 내려? 좀만 내리면 곧질에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아니면 우리 그거 하자. 야, 내가 노래 틀면 해리가 맞춰. 너가 이걸 이렇게 말해. 노래 제목하고 거칠었다. 마원이랑 해리가 맞춰. 야, 해리 알겠지? 야, 한다. 야, 여긴 안 보여도 되지 않니? 아닌가? 칠판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키면 추석 끝나고 온다고? 그럼 안 되는데. 야, 너! 아니, 다음 주에 혹시 노래 불러. 야, 조심. 왜 이렇게 어깨가 넓어? 더 돌려? 아니. 댄댄댄댄댄. 해리 뭐 하냐고? 야, 너 뭐 하냐는데? 너 뭐 하냐는데? 어. 댄? 너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지윤이가 몰라. 나 해리 아닌데? 야, 몰라. 나 모르는 노래야. 뭔데? 뭐야? 모르는. 정연우 씨가 한 거고 안녕 봄비래. 신나는 노래. 아니, 그런 거야. 우리가 알만한 노래야. 알았어, 얘들아. 언제나. 야, 재민이 지윤이 맞아. 야, 미안 태훈이. 오늘 나온 거는 별이 look at me 여기 씨발 각지윤인가? 아닌가? 아니 맞아? 오늘 누구 누구 한? 나는 올라다. 각지윤. 이거 미미야 신데. 야, 코로나 맞았습니다. 박지윤인가? 맞으면 말 좀 하줄리? 박신가? 아니! 너무 더러워! 야, 너 진짜 너무 더러워!
달리는데? 내가 힘이 좀 돼, 아 진짜 왜? 네 옆에서 떠올려. 아유, 멋있다. 야, 계속해! 너 했어? 아니, 블랩이야. 아,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뭐 하는 거야? 나 너 목 나가. 야, 그만아. 반지 뭐 없을 때 나은 거 인정? 어, 아니 진짜. 반지 있어.
연예인 그대 연예인이세요. 씨발 이 텐션을 두 시간 동안 저 유쾌한 명란에 따라가 나빠. 정말 급하게 나 위에 하나 뭐하네요. 나 모르겠어요. 나랑 보조연이랑 갈 때 같이 가던가. 더 내려? 응? 됐어? 오케이. 이렇게 주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와요? 아침에 약간 살짝 왔는데. 진짜요? 교촌은 안 왔는데. 교촌 여기도 안 왔는데. 이제 주말에 체크 온다고? 내가 왜요? 매트까지 올라가요? 11호가 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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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가 중
용표도 같이 있을 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 한옥에 관한 편견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했는데 한옥에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불편하다. 맞아.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울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한옥은 통해 원리를 사용해서 바람이 아주 잘 통하게끔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어. 그래서 한옥은 되게 과학적이고 건강한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봤더니 2, 3번, 2, 6번 나와있다고 했는, 얘네 관계를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2번에서 한옥은 통해 원리 사용한 과학적인 방법 이용해서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한옥이 통의 원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했어요. 우연하고 있음을 밝혔다. 통의 원리 과학적인 방법 사용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맞아.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두 가지를 각각 3번이랑 6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 방법 제시. 선생님, 근데요. 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고 그런 통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겨울에는 추운 게 맞아요? 겨울에도 그 우리 글 보면 북서풍을 막아서 차가운 바람이 못 오게 했다고 써있죠. 그리고 사실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의 원리를 사용했다기보다 우리 온돌 문화가 있잖아. 온돌 문화가 한국에서 되게 추위를 막아주는 방법이거든. 우리 그래서는 북서풍을 막아줬다 라는 정도만 나와있고, 여름에 시원한 원리에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게 좋아요. 3번과 4번의 관계를 봅시다. 3번에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알려줬어요. 뭐 알려줬을까요? 3번에서 통의 원리 구현하는 바람 끼어내기. 그치, 바람 끼어내기 알려줬어요. 3번에서 통의 원리 구현 방법으로 바람 끼어내기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바람기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4번에서 알려줬죠.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 방향에 맞춰서 문을 배치하고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 여기 살고 싶다. 4번, 5번 볼게요. 4번에서 내가 바람길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줬다고 했어요.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문이랑 연결지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바람길 내는 방법 제시한 다음에 5번에서 보면요. 정여창 고택을 바람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길이 정여창 고택이라는 한옥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그 문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집에 바람을 들어오게끔 할까 라는 내용이 5번 문단에 들어있거든요. 요 방법이 사용된 실제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적용된 실제 사례 제시. 6번이랑 7, 8번 문단 관련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여기랑 비슷하죠. 6번에서 통의 원리 구현 방법 두 번째 나왔어요. 여기서는 무슨 방법 알려줬어요? 이중호의 주머니 만들기.
그치, 숲 앞에 한옥을 짓고요. 그러면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숲 앞에 짓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왔어. 얘네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지? 위에다가 처마를 돌출되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를 가둬놨었어요. 방법 두 가지 나왔죠. 7, 8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건 뭐였지? 그것도 숲에서 찬바람 들어오게 하게끔 만든 거. 나무랑 밤 높게 심지 말자고. 어, 구체적으로 제시.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해주고 있었더라? 고양이요. 맞아요. 이거는요. 앞에 나온 내용 요약 정리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들었어요? 뭐야? 오히려 시험 감독관 소식이요. 응? 시험 감독관 소식 들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강의사 선생님? 오, 진짜. 새로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 뭔가 선생님은 참 좋으신데. 눈치고. 근데 약간 좀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냥 옆집 이모? 이런.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래 할 거거든. 볼게요. 네? 얘들아, 이 글을 처음, 중간, 끝! 머리말 본문 끝! 매진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처음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3번에 2번 문제에 이거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중심 내용 왼쪽에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다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살려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 머리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뭘까? 한옥이 불편하다는 뭐가 있어? 편견이 있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단이 맺은 말이야. 마지막 문단이 맺은 말인데 마지막 문단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지? 한옥장. 아니야. 한옥장. 한옥은 되게 친환경적이고 좋은 집이야. 라는 거였죠.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가운데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 우리 이미 다 살펴봤어요.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해서 되게 시원해. 통의 원리 구현 방법 두 가지 있어. 바람기 내는 거랑 찬 공기주머니 만드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이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봅시다. 3번 봤더니요. 정의, 대조, 예시 쓰여진 부분 찾아보세요. 정의하는 것들, 우리 이 글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 거 설명해 줬었거든요. 잘 몰랐던 것들 뭐 있었지? 아, 미식이요. 미식이요. 안채. 안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거시기요. 거시기요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대류. 대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정의에 들어갈 부분은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 거시기요, 미시기요, 대류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시기요, 미시기요, 대류 단어들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대조에서 설명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번째 문단에 여러분 바람길 내는 방법 설명하면서 안채와 사랑채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 라고 설명했어요. 둘 중에서 간단한 건 어디예요? 안채, 사랑채. 사랑채가 더 간단해요. 사랑채는 요쪽 요쪽 창문 만들어서 바람 그냥 통하게 하면 되는데 안채 같은 경우는 사랑채보다 더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안채까지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바람길을 만든다 라는 내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는요.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있는데요. 우리 사진 나와 있는 것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여창 고택의 바람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바람이 통과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8번에는
반가정의 앞마당 나와 있습니다. 반가정의 앞마당에 어떤 식으로 찬 공기를 가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어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요, 여러분, 아, 160, 아니라 60 쪽에 넓혀 읽기 나와 있잖아요. 넓혀 읽기에 되게 짧은 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짧은 글 한번 읽으면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뭔지 찾아보세요. 핵심 소재, 중심 소재 뭔지 찾아보시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은 어디일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서 지금 읽어보세요.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아니 뒤에 해달. 읽기는요, 글에 드러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을
인기는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도 예측을 해서 읽는 게 추론적 행위입니다. 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경험 같은 것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광고 볼게요. 중립 광고에서 아이들은 절대 못 맞추는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옷이 나왔었대. 두 의복 중에 가보색으로 씌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된 정보는 단순한데 이를 통해 전달하라는 의미는 심오하다. 이 광고는 우리 사회에 갑을의 차별관계가 존재하므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갑이 을에게 횡포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대요. 여러분, 얘는 딱딱한 전장에서 무사들이 입는 갑옷이야. 그리고 얘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두 가지 옷 중에서 상대방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옷은 뭘 입은 사람이지? 왕 옷. 둘 중에 더 갑질할 수 있는 거.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1이죠. 이 광고가 말하려는 걸 이해하려면 숨은 의미를 잘 추론해보아야 한다. 이처럼 글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내용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빠르게 읽어보세요.
아, 우리 집에 있는 여자인 언니랑 싸웠어 라고 말하면 너무 당연한 정보가 두 번이나 중복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정보들은 생략해요. 그리고 원하는 표현 효과 얻기 위해서 생략하거나 숨기기도 해요. 필자가 여기는 좀 독자가 호기심이 들어서 자기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독자가 궁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는 일부러 생략되거나 숨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배경 지식 적극적으로 동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활용하셔야 되고, 표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표지가 뭐냐면 글에 드러난 정보를 우리가 표지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저 화장실 한번.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 고양이는 암컷이겠어요? 수컷이겠어요? 암컷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이 있어. 새끼를 낳는 동물은 암컷이 아니라 암컷이다 라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또 새끼 낳았어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애기 낳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또 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표지가 뭐예요? 글에 드러나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새끼 낳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라는 말을 쓴 거잖아. 요런 게 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기말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뭔가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우리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배우고 있는 학생인가 보다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아, 얘가 이전에는 실수한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런 말들 통해서 아, 얘가 예전에는 실수한 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어요. 저런 애들이 표지예요. 세 번째, 숨겨진 주제나 글 쓴 목적, 의도를 추론하기.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요, 그 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고 누가 썼고 왜 썼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글이 생산된 맥락이라고 합니다. 의도, 목적, 필자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밑에 예시로도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써도 A라는 신문사와 B라는 신문사가 전혀 다른 뉘앙스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신문사여도 A라는 기자와 B라는 기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항상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활동지를 드릴 건데 이렇게 받으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받을게요. 한 명만 오세요. 빈자리에 나와요? 아니요, 빈자리에 놓지 마세요.
Thank you.
지금마다 너무 달라. 근데 내가 15분 이상 걸린다. 그 다음에 노래 걸린다.
네. 밥 먹지 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댓글 패드입니다. 이건 제가 5월에 광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 한 번에. 진정만으로 하거든요. 다음 제품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화장을 더 잘 붙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스텔리오 비건 에어 UV 세팅 프라이머입니다. 이름이 프라이머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내어주는 그런 제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묽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복숭아빛 컬러감이라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려주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처음 딱 출시했을 때 사용해봤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리요.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화장할 때 자연스럽게 저는 뭐 저랑 세상이 진짜 한번 담백해요. 저는 그 와, 색깔 달라서
건강 밥 안 먹어? 응? 아, 안 먹어. 왜? 몰라 몰라. 아니 오늘 아침에 유부초밥 먹고 왔거든? 아, 내가 배고프지. 거의 먹었는데 배고파. 맛있지 않네. 먹지 마. 진짜 듣지도 않고 꼭지나에서 말해봤는데 내 것처럼 맛있게 많이 먹어. 그래 가자. 야 이거 맛이 안 먹어. 이거는 스미스 안 먹었어? 응. 왜? 아침에 유부초밥 먹고. 와, 우리 건 진짜 레알 더러운 거다 진짜. 와. 좀 심각해. 이거.